치안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올림 대상 치안 분야 특별상 서촌경찰서의 김구환 경위입니다. 김구환 경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꽃다발이 준비하셨으니 전달해 주시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수상 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상을 앞으로 지역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곡 기억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 분야 대상이 있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언론 건설 분야 특별상 세종시 다경종합건설 경태영 대표입니다. 여러분, 경태영 대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언론 대상 건설 분야 특별상 세종시 대경종합건설 대표 경태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업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한 업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특별상 건강보험 관리공단 아산지사의 이강목 차장입니다. 여러분, 이강목 차장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4 풀뿌리 자치언론 대상 사회복지분야 특별상 건강보험관리공단 아산지사 차장 이강목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이시면, 네, 같이, 네, 기억 차리게 하시고, 네, 전달을 좀 해주시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희왕 마산시장님이 기억 촬영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갈수록 그 시상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처음부터 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복경 아산시장님과 임상전 우리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을, 바쁜 일정을 다 필요하고 여기에 다 해내 주셨습니다. 두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립 환경 분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언론 대상 산림 환경 분야 특별상 천안시 산림과 오종석 조합장입니다. 여러분, 오종석 조합장의 입장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집안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정해가지고 새로 들어왔어요. 아니 나중에 나중에 그걸 저기는 이평구에 회장이 거기다 늦죠. 근데 또 제가 새로 들어왔다니까. 아 그럼 정신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저 최신자가 되겠습니다. 2014 풍부리 자치연료 대상 최신이야 특별상 공성우체국 이형균 출입원입니다. 이형균 출입원의 입장이 됐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얘기를 내려버리니 자꾸 나 환장하더라고요. 공부도가 얘기 설명하고 공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게 옆에서도 견제를 봐요. 2014 불크리어 지원로 정치님 대상 최신의야 특별상 홍성우체국 대원 이경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압권이라는 좋아하고 애들이 옆에가 어울리잖아. 괜찮지? 본다가를 추가했으면 누구보다 심심하지 않고 나왔잖아. 애들이 나를 좋아할래. 여기는 원래 사회를 독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독일을 했던 거. 캔슬됐어요? 유튜브에서 캔슬을 했어. 왜? 저들 마음이 지금 무척이 없는데. 원래 이게 보기로 결정했잖아요. 이제 내가 김원태라고 MBC 앵커 출신하고 저렇게 셋을 하고 빠져나갔던 거. 근데 무슨 정신이나 이제 이래서 그거 보고. 애들이 엄마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풀뿌리 장치원 예상 음악분양 특별상 그냥 불확해요. 대종 필감이 오케스트라 홍승모 주의자입니다. 홍승모 수상자가 입장하겠습니다. 후배 김원태 앵커 같은 애들하고 했으면 살려놨죠. 감흥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들을 제대로 내가 손자를 하고 저들이 할아버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2014 불풀이 장치원 예상 음악분양 특별상 재밌으라고 양가를 하는 거지. 참 재밌게도 듣지. 재밌잖아요. 예, 그래. 밋밋하지 않아요? 예, 밋밋하지 무슨 분야 밖에서 동상 대상 딱딱하고 그러면 하고서 공부하나 들어 이렇게 뭔가 이걸 연출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브라케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 돌리잖아. 그렇게 인격을 없으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으면 저 사람들이 반대인데 저는 지금 그 사람도 어디서 못하냐고 저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항상 정말 분화하고 소설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그렇죠, 연출. 아주 그렇죠. 소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5분 3분짜리 이렇게 노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언론 대상 호행 분야 특별상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본부의 남석희 차장입니다. 여러분 남석희 차장이 입장하겠습니다. 2014 불풀이 자치언론 대상 호행 분야 특별상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차장 남석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역생활중공 장영석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장영석 이사장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산시 도경시장님도 함께 진영 촬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시간에 성원 전달을 해주시죠.
사람들의 생계를 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이렇게 대사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당진 부대 전수나 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수사업에도 앞으로 있던 큰사를 같은 다른 분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특별상 천안농협조합장 윤우선 조합장입니다. 윤우선 조합장의 입장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 풀뿌리 단철론 대상 농업분야 특별상 조합장 윤노순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셨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왕 비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하나를 준비하셨으면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축하해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014 풀뿌리 자치월드 대상 위정 분야 금산군위의 최병수 총무 위원장입니다. 최병수 위원장이 입장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셨은 분은 전달을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몰랐어요. 자, 고맙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워.
있습니다. 이어서 모룡시 의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4 불뿌리 자치 언론 의정 분야 모룡시의 최은순 부의장입니다. 최은순 시장님과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100대 요한도 부여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현 부수상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천군 부위의 수상자가 순서되겠습니다. 2014 꿀꿀이 자치언론 의장 대상 선천군위의 나학경 부의장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 꿀꿀이 자치언론 대상 선천군위의 부의장 나학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셨으면 전화를 보내주시고요. 꽃다발을 준비하셨으면 전달을 보내주시고요.
Thank you.
열심히 일하다 뜻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광 14만 대통령 함께 남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힘찬 시간기간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병선 회장님하고 아주 친절하신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현 회장님 힘드시지 않으시면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 회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 회장님한테 경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신문의 영원한 인격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2014 불필자치언론 대상 오늘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공기업 분야 특별상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분야는 그동안 홍범표 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두 번째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분야 특별상 전기안전공사의 이상권 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상권 수상자가 입장하십니다.
불뿌리 자치 언론 충남 세종지로 시민의 주최한 불뿌리 자치 대상 이상으로 준비한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언론,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언론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의 신문 풀뿌리 언론입니다. 늘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수상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내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4 풀뿌리 자치언론 대상 수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